안녕하십니까. 서울부민병원 김영정 진료원장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신경마비를 방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경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척추수술 중 신경감시입니다. 척추수술 중에 신경을 감시해서 마비를 방지하는. 오늘의 질문,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기로 했죠. 오늘의 질문 하나는, 척추측만증은 몇 도부터 수술하나요? 여기에는 사실은 교과서적인 답이 있고요. 우리나라 심평원의 기준이 있어,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심평원의 기준은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겠고요. 교과서의 기준은 1971년에 아이오와 대학에서 스튜어트 와인슈타인을 유명한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척추 수술을 할까 말까 50년을 팔로우한 스터디로도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수술을 안 했던 분들을 추적을 해보고 그래서 논문을 쓴 게 1971년입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흉부망곡이 주망곡이냐 요부망곡이 주망곡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흉부망곡이 주망곡일 때는 50도 이상이면은 1년에 1도씩 증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부주망곡에서는 50도가 넘으면은 수술을 해주라라고 돼 있습니다. 30도가 안 되면 진행을 안 한다고 돼 있고요. 30도에서 50도 사이는 우리가 회색지대, 그레이 존이라고 그러고, 그 어떤 경우는 50도에 가까우면 아무래도 진행을 할 것이고 30도에 가까우면 진행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추적 검사를 해서 진행을 하면은 수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부망곡이 주망곡인 경우에는 아이오와 대학 페이퍼에 의하면 35도가 넘으면 흉부는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덜 될 수도 있지만 허리는 갈비뼈가 없죠. 그래서 35도가 넘으면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대신 속도는 훨씬 더 늦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측만증을 보험에서 인정할 때 보통 40도가 넘으면 수술해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심평원의 기준은 50도로 돼 있습니다. 흉부망곡이나 요부망곡에 상관없이 아마 예산이나 이런 다른 이유가 있어서 기준을 좀 더 높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교과서적인 기준으로 하면은 흉부망곡은 50도, 45도에서 50도, 요부망곡은 40도에서 45도 이상이면은 수술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대답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답 질문에 대한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수술 중 신경감시입니다. 척추 수술을 해서 마비가 오면은 굉장한 정신적인 타격, 심리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 강의를 위해서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파이낸셜 디스클로저는 할 게 없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그림 중에서는 제 환자인 경우에는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였고 구글에서 가져온 그림이 있으니까 혹시 저작권을 주장하신다면 언제든지 삭제가 가능한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수술적 신경감시란 뭐냐면은 수술 또는 지연된 수루 신경근의 마비로 인해서 신경근의 마비나 아니면 하지의 완전 마비까지 그런 불가역적인 변화가 오기 전에 수술방에서 조기에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수술 환자가 깨어났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내지는 깨어나서 처음에 문제가 있더라도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방법, 이런 것을 수술 중 신경감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은 여러분 유명한 에디슨하고 유명한 테슬라가 싸웠던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류와 교류의 싸움이라고 유명하죠. 지금은 테슬라가 이긴 걸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엔 꼭 그렇진 않았죠. 그래서 직류를 처음 발견했고 그 다음에 교류를 발견했는데 직류를 발견한 사람이 갈바니스죠. 그래서 갈바니 커런트 그런 말 하면 직류라는 말도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조카입니다. 갈바니라는 직류를 처음 발견한 사람의 조카가 목이 잘린 죄수의 뇌 피질을 직류로 자극을 했더니
환자가 찡그렸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발견입니다. 뇌를 자극했는데 얼굴에 근육이 움직였다. 즉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를 자극하니까 얼굴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굉장한 사실을 1800년에 처음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로란도라고 그 신경과나 신경외과 하시는 분들은 그 이분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뇌 피질을 자극해서 아 여기는 뭐 하는 뇌고 이런 것을 알게 되고요. 드디어 1870년에 개의 두개골을 열어가지고요. 어떤 부분을 자극하니까 개의 발가락이 까딱까딱 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여기가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해서 근육이 움직이게 할 수가 있거나 하는 것을 알았고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수술할 때 쓰는 펜필드라는 기구가 있는데 척추 수술할 때 그 펜필드나 보트플레이 같은 분은 그 뇌의 지도를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뇌의 이 부분을 자극하면 손이 움직이고 뇌의 이 부분을 자극하면 다리가 움직여서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뇌가 뭘 중요시 여기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는 것처럼 손을 굉장히 뇌가 중요시 여기죠. 면적이 그것도 얼굴도 중요시 여기고 발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두뇌에 운동 코텍스, 운동 뇌피질이 있고 감각 뇌피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척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시대에 거의 3500년 전에 이미 목뼈가 부러지니까 사지가 마비가 되고 대소변에 문제까지 생긴다는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베살리우스 같은 사람은 척추의 해부학으로 목, 등, 허리에 대한 척추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고요. 엑스레이가 나오면서 더욱더 척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척수는 뇌가 일종의 우리 몸 안으로 내려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CNS라고 해서 중심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척수라는 부분은 뇌랑 같이 취급을 하고요. 뇌의 앞부분은 주로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데라고 해서 앞부분이 다치면은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고 그 척수의 뒷부분이 다치면은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피부에서 자극을 해서 그 감각이 올라오는 길은 뒤쪽, 척수의 뒤쪽 길을 가게 되고 우리가 뇌의 두뇌의 운동 피질을 자극하면은 손이나 발이 움직이게 되는 그 길은 앞쪽 길로 그래서 엔티리어 코티코스파이널 트랙, 뭐 포스티리어 코티코스파이널 트랙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1960년이 되면서 척추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해링턴이라는 쇠를 넣어가지고 그 변형을 해결하기 시작하는데 척추를 늘리게 되는 변형을 하면서 늘리게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학회 회원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7,800명의 환자 중에 1%에서 척수마비가 생겼고요. 그 중에서 반은 영구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척추 좀 펴서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지마비가 돼서 영원한 불구가 되는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기고요.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기고 또 결핵이라는 것이 한때는 19세기, 20세기 초, 말에 20세기 초에서 저 결핵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고 결핵 수술 잘못해서 마비가 생긴 분들이 또 괜히 많았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척수 마비가 생기면은 말기 암 환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퀴블러의 다섯 단계라는 이런 단계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척수 마비가 생기는 환자들도 똑같이 처음에는 아니야 아닐 거야라는 그 부정의 단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하고 분노의 단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야. 방에는 협상의 단계, 그러다가 우울해서 받아들이는 단계, 이런 심리적인 단계, 아주 극단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비가 생기는 것은 죽음에 대한 말기암 환자들의 심리 상태와 비슷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마비를 방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은 방객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이게 인간의 끝없는 프론티어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960년에 생긴 그 마비의 환자가 드디어 1972년에 드디어 신경 자극을, 수술 중에 신경을 자극해서 신경이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일본 선생님들이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리옹에 있는 사람 스테그나라는 선생께서는 마취를 하고 있는 환자를 깨워가지고 발가락을 움직여보세요. 그래서 발가락이 움직이면은 수술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웨이크업, 마취 중에 깨우는 검사라 그랬고, 이제는 환자를 계속 깨울 수는 수술을 하게 되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자극, 감각 신경을 자극해서 뇌에서 신호를 잡아서 척추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게 1970년대 일이죠. 우리나라로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남북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우락 정보부장을 보냈던 게 72년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에는 이런 학문의 세계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감각신경만 알 수가 있었지 운동신경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뇌의 두뇌피질, 운동피질을 자극하는 방법이 1980년에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그전에 쓰던 마취 방법으로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취가 상용화된 게 1990년이 넘었고, 이게 일반 병원에서 쓰인 게 2005년에 상용화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1972년에 시작했던 수술 중 감시의 시작이 드디어 2005년에 돼서야 일반 병원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만학회에서 해보니까 역시 수술 중 감시를 했더니 마비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더라. 근데 마비가 생긴 환자가 제대로 진단이 안 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각신경만 했다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만큼 제대로 검사가 안 돼서 그런 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척추경 나사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고, 그 나사가 제대로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를 알 수 있는 유발근 전도 검사가 1990년대에 와서 이제 상용화가 됩니다. 이래서 이제 안전하게 척추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은 2000년이 지나서야 가능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마취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서 환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야 아 이제 환자가 괜찮으니까 퇴근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2000년이 넘어서는 신경 감시가 수술 중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경 감시에 이상이 없으면은 좀 일찍 퇴근해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07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뇌 자극, 대뇌에서 이 운동 피질을 자극해가지고 다리, 팔다리에서 근전도를 봐서 우리가 말하는 척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TCMEP하고 사지에서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가 감각 뇌중추에서 신호를 잡는 SSEP 두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역시 모토 코텍스를 자극하는 TCMEP 방법이 100% 센시티브하고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프로토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에는 TCMEP라는 방법이 새로운 프로토콜이 됐고, 이 방법으로 수술 중 마비를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펠링이라는 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32개의 논문들을 다 고사해 보니까 MEP가 SSEP보다는 확실히 좋았고, 검사를 문제가 생기면 바로 검사를 해서 알 수가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았지만은, 그걸 알았다고 해도 그 서전의 경험이나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서 마비에서 오게 변화가 오게 안 오게 하는 것은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논문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신경 수술 중 신경 감시 방법은요, 수술 중 깨우는 검사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모토코테스를 자극하는 TCMEP, SSEP가 있고요. 신경근을 보는 방법에는 자발근, 유발근이라는 그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수술 중에 마비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비가 오면은 그 당시에 그 즉시 대체를 하게 되면은 영구적인 마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근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신경 감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분이 CNIM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보통 학사 학위를 가진 분이 6개월 정도 견습해서 자격 시험을 통과하면은 그런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서티파이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CNIM이라고 그러고, 이쪽 학과 관계가 있는 분이 오디올로지라는 청력학 분야거든요. 그래서 청력학에 대해서 박사나 아니면은 석사가 있는 분들은 뉴로피지올로지가 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신경과나 마취과 의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제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크업 테스트라는 것은 마치 한 환자의 수술을 해놓고 기구를 넣어서 교정을 한 다음에 환자한테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마취과 선생님이 깨워서, 그래서 발가락을 까딱까딱까딱 하면은 다시 마취를 시키는 이런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취를 깨우는데 환자가 갑자기 일어서는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방법이고, 환자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아주 어린 아이거나 노인 내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펜펠드의 클로너스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깨어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마취 중에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뇌를 자극해서 팔 다리의 근전도를 보는 방법이 운동 유발 전이 MEP라고 그러고요. 팔 다리의 감각 신경을 자극해서 뇌에서,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감각 유발 전이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운동 유발 전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신경 생리학적인 검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자세를 잡기 전에 하고, 우리가 절개하기 전에 검사하고, 완전히 뼈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검사, 그때를 우리가 기본 검사라 하고요. 이 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수술 중에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수술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 그다음에 운동신경 전이를 다 봐서 그때까지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 그러면 환자는 적어도 마비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검사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기구 교정 삽입부가 70분 지나도록, 그래서 적어도 1시간 후까지 해줘야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파를 검사하는데 전극을 쓰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팔다리를 하면은 팔다리가 가까운 데 있고 다리는 멀리 있기 때문에 위치가 조금씩 어디를 중심으로 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지 감각신경을 자극하면은 첫 번째 신호를 잡을 수가 있는 게 무릎 뒤에 있는 좌골신경에서 신호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에서 경추에서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뇌에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에서 잡은 서비칼에서 CV라고 그러고요. 무릎 뒤에서 잡으면은 좌골신경에서 포플리티알 포사라 그래서 피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뇌의 감각 피질하고 여러 곳에서 하는 겁니다. 이 각각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수술하다가 중풍이 생겨서 뇌혈관 질환이 생기면은 여기는 신호가 오고 여기는 안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적인 다툼을 할 때 수술 중에 마비가 중풍이 생겼느냐 안 왔느냐는 이런 검사를 하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을 자극해서 뇌에서 자극을 받거나 척수나 이런 데서 받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팁투팝, 티비알리스, 그러니까 발에서 자극을 해서 우리가 무릎 뒤에서 신호를 잡아서 신호가 뜨면은, 이 말은 적어도 기계에는 이상이 없다. 우리가 마비가 시그널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기계에 이상이 있는 걸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뜨고 시그널이 나오지 않으면은 기계엔 이상이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다. 이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이턴시라고 시그널이 뜨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하고 그다음에 진폭을 가지고 해서 이게 50% 이상이니 60%니에 따라서 병원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은 50% 이하 이상 감소하면 어느 병원은 60% 이상 감소하면 이상 그래서 우리가 빨간 깃발이라 해서 레드 플래그이기 때문에 레드 플래그에서 왜 이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감각신경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74년부터 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그리고 기록이나 이런 게 가장 많고 어린아이에서도 3개월 이상이면 검사가 가능하고 상아지가 다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장점이 많이 있다고 됩니다. 다만 이 감각신경을 400번 정도 자극한 것을 에버리지를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검사 한 번 하는데 4, 5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운동신경 자극보다 덜 민감하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할 때는 마취약하고 근육이완하고 이런 거하고 상당히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마취과 선생님하고 이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하고 밀접하게 의견을 주고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최선 감각 유발 전이는 팔다리의 감각을 자극을 해서 뇌나 목에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그널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기록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레이턴시나 앰플리튜드가 잠복기가 10% 이상 길어지거나 진폭이 50% 이상 감소되면은 레드 플래그 이상 신호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더욱 100%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 100% 센스티브하고 스페시픽하다는 운동신경 유발 전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두계 트랜스크라니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크라니알 모터 이보크드 포텐셜 전기 자극의 대뇌 운동을 자극한다는 말이고요. 처음에는 자장을 마그네틱 필드를 써서 자극도 해봤는데 지금은 전기 자극이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오기 전에는 NMEP라는 방법을 썼는데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물론 쓸만하지만 거의 지금 사용을 안고 있고 이것의 장점과 단점을 알면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쓸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뇌 피질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운동 피질을 자극하면은 그게 척수를 통해서 근육의 근전도가 뜨게 되고 이 근전도를 기록하는 게 TCMEP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극을 해서 이렇게 EMG가 뜨는 것을 보고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취를 할 때 근육을 마비를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마치 근육을 마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을 해서 근전도를 뜨게 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혈관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가스 마취는 이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혈관 마취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혈관 마취를 할 줄 아는 마취과 선생님과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물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되지는 않습니다. 뇌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뇌에 수술을 했거나 이러고 간질을 하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기 자극이 셀 때는 혀를 깨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준비할 때 혀에다가 큰 우리가 씹어도 혀를 씹을 수 없을 정도로 한 직경 한 3 내지 4cm 정도 되는 것을 플라스틱 같은 걸 넣어줘서 이가 다물어져도 혀를 씹지 않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혀에 이렇게 멍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취 약에 따라서 신호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취과 선생님이 약을 바꾸고 그럴 일이 있으면 반드시 둘이 상의를 해서 하셔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취과 선생님, 그다음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 그리고 수술하는 이 세 사람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지 최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약을 써야 되고 마취해도 유발 전이가 잘 나오는 약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2007년에 첫 통계 논문에 의해서 PCMEP가 아주 센스티브하지만 SSEP는 센스티브한 것은 5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좋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3도 정도 심한 커브거든요. 심한 커브고 이렇게 옆으로 펴봤자 반도 안 되고 30%밖에 펴지지 않고 당겨봐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그렇지만은 모니터링을 하면요, 이게 펴도 마비가 안 오면 계속 좀 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자들이 많이 펴기를 원하고 그럴 때는 모니터링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기형을 변형된 척추를 교정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정을 해도 마비가 없으면은 안심하고 우리가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 전에 아무리 펴봤자 30%밖에 안 됐던 것이 수술 후에는 거의 70%가 펴지기 때문에 거의 이제 몸이 반듯해지고 반듯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 특히 큰 각도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는 게 상당히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마비되는 척추보다는 기형 변형이 있는 척추가 낫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에서 스탑을 해도 문제가 없으면 거기까지 해서 만족해야 된다고 항상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하는 NMEP라는 방법은 요즘은 사실은 쓰지는 않지만은 옛날에 한때 1990년대부터 2005년까지 많이 쓰였던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목에서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신호를 무릎 뒤에서 받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PCMEP는 근육이 마비가 되면 안 되고 근전도를 잡는 방법이고 NMEP, 스파이널 코드 이복트 포텐셜이라는 SCEP로 쓰는 신경성 신호에서는 신경 좌골 무릎 뒤 좌골 신경에서 하고 이때는 완벽한 근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상보적으로도 쓸 수도 있긴 하지만 둘 중에 되게 하나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완전한 근이완이 필요하고 여기는 근이완이 절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밖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검사를 이 논문을 보시면 우리가 마비가 뭐가 먼저 오는가를 보여주는데 역시 모터 이복트 포텐셜이 일찍 오고 거의 문제가 생기자마자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반면에 스파이널 코드 이복트 포텐셜 아까 말한 NMEP는 상당히 늦게 온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TCMEP를 쓰는 게 SCEP를 쓰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이걸로 통일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진폭하고 잠복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빨간 깃발 신호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 감시를 할 수 있고 안 하고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논문은 미국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은 신경 감시를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59명이 수술 후에 마비가 온 확률이 5.8%였고 마비 감시가 가능했던 환자 중에서 온 확률이 0.77%였기 때문에 두 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했지만은 역시 못한 상태에서 마비가 훨씬 많이 왔다 이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 중 척추 감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양성하고 가짜 음성만을 쓰는, 가짜 음성은 마비가 실제로 있었는데도 진단해서 못했던, 그러니까 감시 SSEP나 NMEP를 못했던 경우가 이렇게 아주 드물지만은 있을 수가 있었다는, 그때는 NMEP, STCMEP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지금은 이게 이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 어린애들 수술해서 42명에서 수술해서 9명에서 마비가 왔어. 20% 남았죠. 이것은 척추를 자르는 그런 큰 수술을 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보니까 역시 기구 그 교정을 할 때 가장 많이 문제가 생겼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혈압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마비가 오는 신호가 잡히면 혈압을 올리고 교정을 주지면 대부분 다 돌아왔다. 근데 이 논문에 대해서 그 리뷰어들이 하는 말들이, 니네들은 어떻게 해서 다 수술 후에는 문제가 안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그런 거죠. 내 환자들은 꼭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이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 이런 사인이 왔을 때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곳을 후관절을 절골술을 하거나 척추경 절골술을 하거나 아니면 척추 전체를 잘라내는 이런 수술을 할 때는 반드시 척수 감시를 해서 마비를 예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 중에 견인을 하거나 아니면 절골술을 하거나 아니면 교정을 할 때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준비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큰 일을 하기 전에는 마취과 선생님한테 평균 동맥압을 높여주라. 적어도 85에서 90 이상 올려주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필요로 하면 스테로이드를 주고, 그 다음에 환자가 교체 중이 제어체온이 아니게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이런 위험한 것을 하는 것이 마비를 막는 방법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수마비는 수술 중 급성기에도 올 수 있고 수술 끝나고 일주일 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수술 후 부종이나 피가 고여서 올 수도 있지만 수술 중에 척수에 자극을 주는 거, 압박이나 늘리거나 단축시키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정을 할 때, 교정을 할 때 혈액순환이 있을 때, 이럴 때 척수마비가 있기 때문에 그 척수마비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혈관 중에 하나가 피더 베슬, 아트리오 아단크루키치라는 혈관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겁니다. 우리 동기이신 정진욱 교수께서 제공해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평균 동맥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선천적인 변형이 있거나 이럴 때는 그 혈관을 잡기 전에 클립으로 잡아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정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항상 마비의 위험성이 많은 환자들,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유연하지 않고 커브가 크고 선천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마비의 위험군을 잘 알아서 그 환자들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큰 수술일수록 미리 준비해서 대비를 하면 대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발 앞서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통계, 이게 아까 말한 OCU에서 통계인데, 변형 교정이나 기구 삽입할 때 거의 반에서 문제가 생겼고, 신경근이나 척수가 당겨질 때 15% 문제, 혈압의 문제, 이런 수술. 그래서 수술 중에 가능하면은 척수나 신경근을 닫지 않고 혈압을 높게 유지하고 견인을 하지 않게 하면서 교정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중국 통계도 막 비슷합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되는 건 수술 전에 신경학적인 소견이 있었거나 척수 안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분절 혈관을 많이 잡았을 때, 뭐 하여튼 이런 리스크 팩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수술할 때는 역시 조심해야 된다.
우리나라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도 후방 척추 제거술을 하게 되면은 꽤 많은 분에서 일시적인 마비가 영구적인 마비가 왔고 척추 결핵 환자는 영구적인 마비가 거의 8%에서 왔다는 우리나라 통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할 때는 더군다나 조심한 피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척추 결핵 환자가 마비가 올 확률이 4배가 많고 뒤로 많이 꺾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수술 전에 이미 신경 이상이 오면은 5배가 많고 이런 것들이 이미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수술 후에 비극을 방지하는 그런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은 수술 중에 마비가 오면은 일단 평균 혈압을 90도 이상 85도, 85mmHg죠. 그래서 90이나 85 이상으로 올려주고, 그래서 올려줬더니, 16명이 호전이 됐고, 호전이 안 된 12명이 있었고요. 그 호전이 안 된 사람들은 고정술을, 안정화를 시키니까 호전이 됐고, 거기서 호전이 안 된 사람들은 욕심을 버려서 교정각을 줄였더니 호전됐다. 즉 여기서 말씀하신 이 통계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수술 중에 바로 그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마비가 안 생겼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즉시 문제를 해결하면은 척수마비는 거의 대부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100%는 없지만 99%에 가깝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춰봐서도 2014년에 제 레지던트 선생한테 썼던 논문인데요. 40명 중에서 7명이 마비가 와서 18%가 왔는데 한 달 후에는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깨어나서 문제가 생긴 환자가 몇 명이 있었지만은 다들 더 돌아왔기 때문에 비극은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런 거. 똑같은 경험을 저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평균 혈압, 동맥 혈압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고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교정 각도를 줄이고 해서 돌아 그러면은 대부분이 돌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재미난 케이스들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이분은 나사를 박으면은 신경마비가 오고요. 나사를 빼면은 다시 풀어지고 그래서 수술을 중단해서 CT를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척추경 나사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했다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수술을 취소하고 2주 후에 수술했는데 2주 후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논문에 나온 건데요. 나사는 잘 박은 것처럼 보는데 시그널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유일까 하고 엑스레이 찍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MRI를 찍어보니까 이 피가 먹게 하기 위해서 플로시릴이라는 걸 넣어줬는데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척수를 눌러버려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이 환자는 각도가 굉장히 심한 환자였는데 나사를 고정을 하고 절골술을 하는데 신경 마비 소견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을 올리고 금속 교정을 했더니 더 이상 마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접힌 게 없어지고 어깨가 반듯해졌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 된다 그러고 수술을 끝냈던 경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듯한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마비랑 비교하면은 마비가 안 와도 크게 밖에서 봐서 모르는 척추가 마비가 와서 반듯한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정도에서 멈춰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 환자는 티베트 환자인데요. 굉장히 큰 각도였는데 이 환자도 중간에 똑같은 일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곡이 115도고 후만곡이 107도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 두 개 더해서 222도 변형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수술은
비교적 만족스럽게 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스탑해도 밸런스에 문제가 없다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환자는 제가 했던 수술은 아니고요. 제 제자가 저랑 같이 가서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마비가 왔다고 수술 중에 저를 불러서 제가 가서 좀 도왔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하면서 완전하게 교정을 하는 것보다 마비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멈췄던 그런 경험이 있던. 그래서 심한 변형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더 진행하지 않는 게 결국은 더 현명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환자는 중국에서 제가 수술했던 환자인데요. 척추 결핵으로 척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오메가 내지는 알파라고 말을 하는데요. 알파나 오메가 알파벳처럼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0도 정도의 그 후만증인데요. 정상이 30도입니다. 정상이 30도인데 166도 정도니까 얼마나 심한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수술을 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마비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어땠느냐 그랬는데도 꼭 하시겠다고 그러셔가지고 결국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마비가 오는 게 이 EMG가 막 이렇게 파형이 있어야 돼 쭉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술하는 도중에 마비가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아주 무거워집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괜히 수술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오만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환자를 마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을 올리고 그다음에 교정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역시 이제 항문에서부터 신호가 살아났고 나중에는 돌아와서 그래서 깨어날 때는 거의 다 신호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술이 끝날 때는 근전도가 다 돌아와서 그래서 마비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돌아왔다라고 해서 결국은 수술이 다 끝나서 환자는 잘 걸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뚝 서서 그 다음 날부터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한 수술을 할 때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정에서 만족해야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술 중 마비 감시를 해서 마비가 없으면은 최대한 교정을 하는 걸 목표로 하지만은 만약에 마비가 생기면은 밸런스가 있고 억셉터블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멈추는 게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가 발전하기 시작한 신경근 검사라는 그런 거죠. 신경근 검사는 이제 우리가 요추 부분에 척수는 제1, 2 요추 사이에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요추 허리 부분에 수술을 많이 할 때는 신경근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각각 신경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경추신경이면은 우리가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번 요추신경이면은 내향근이라는 다리를 안으로 당기는 그런 근육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이 신경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경 나사를 박는데 이게 척추경인데요. 이 나사가 뼈 안에 완전히 파묻혀 있느냐 아니면 약간 신경을 닿느냐 아니면 신경을 많이 닿느냐에 따라서 전기 자극을 하면은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자극으로 여기 보면은 19.2mA의 근전도가 뜨기 시작했다. 이것을 유발 근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가지고 이 척추경 나사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렌키가 발표했던 논문은 8mm 이상이면 괜찮고 mA, 4mA면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더 많은 케이스를 놓고 보니까 21mm 이상에서는 문제가 없고 2.8mm 이하에서는 100%고 그 중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은
검사한 것 중에 가장 낮은 것을 하나를 빼서 확인해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는 일치된 의견은 없는데 다이렉트 직접 신경 자극을 해서 우리가 위험한 수술을 할 때 신경이 마비가 됐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경근 감시는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고요. 아직도 답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경 절골술이라는 심한 수술을 했는데 이런 걸 다 했어도 10명에 1명꼴에서는 마비가 왔고 그 중에 3명은 연구장애. 이런 경우는 사지마비는 아니고요. 하지마비는 아니고 발목이 안 움직인다거나 무릎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물론 큰 장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수술을 했던 경우가 12명 중에 9명은 다시 수술이 필요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근 마비도 척수마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알아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TCMEP를 해서 신경근의 이상을 보는 방법인데 아직도 여기는 지금 아직 완전하게 학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목 수술이냐 허리 수술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 그 다음에 신경근 검사들을 하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후경골 신경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어떤 원인이고 그 해결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각각 프로토콜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언제든지 우리는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수술 중에 마비를 막을 수 있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술 중에 척수나 마비를 알 수, 척수나 신경근 마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많이 있고요. 그래서 수술 중에 그리고 수술 후에 생기는 마비는 환자의 운명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레지던트 때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환자의 운명이다. 그건 환자의 운명이 아니고 과학이거든요. 미국 가서 봐서 가장 놀랐던 게 이 사람들은 과학으로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이 아니고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해서 100%는 아니지만 95% 이상에서 막을 수가 있는 게 제가 그동안에 배웠던 미국에서 20년 동안 배웠던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감시를 숙지하고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수술하는 사람의 의무이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큰 수술 아니면은 지금 보험에서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물어주는 것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디스크 수술만 하더라도 마비 되는 이것을 다 해도 다 보험에서 돈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좀 더 부유한 나라가 돼서 디스크 수술이나 협착증 간단한 나사를 받지 않은 수술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유 목소리. 저는 등산을 다녔다 놓아서 허리가 찌르다고 누가 꼬치로 찌르는 것 특징이 느낀 디스크증. 허리가 아픈 것은 대부분 디스크 증상이 아니고요. 디스크 증상은 주로 다리가 저리는 증상입니다. 디스크 증상이라는 말보다 디스크 탈출 증상은 디스크가 탈출해서 신경을 누르면은 다리가 아픈 증상이 디스크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찌릿찌릿하다고 하는 것은 디스크 증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레니 라라, 저는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공장에서 일하고 오면 허리가 아픕니다. 약간 물리치료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스크 수술을 할 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디스크를 빼내느냐에 따라서 디스크가 주저앉는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허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근육 강화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코어 근육
강화 훈련을 하시고 좋은 자세를 해서 허리에 무리가 안 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MRI 검사를 하시면은 얼마나 디스크가 변성이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할까 하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검사법이 다양하군요. 이건 대형병원에서만 할 수 있겠죠.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형병원이 아니라 저 기계가 1억이면 사기 때문에 요즘은 의료기구 1억짜리면 굉장히 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있고 배울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닙니다. 신경섬유종 경향이 커져서 척추에 전이되어 척추측만, 신경섬유종 경향에 의한 척추측만증이 있습니다. 디스플라스틱 튜머라고 그러고요. 문제가 되면은 수술하면 됩니다. 이것도 특별하게 다른 치료가 요구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척추측만증의 카테고리 그에 넣어서 똑같이 치료하면 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신경섬유종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시는 분한테 가서 수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경섬유종은 악성 종양이 아니기 때문에 척추에 전이된 건 아닙니다. 수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저런 수술하는데 얼마나 수술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인지 아니면 그건 모르겠는데요. 수술 시간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수술 길이가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저런 경우에도 빠른 수술은 한 4시간 정도만 하는 경우도 있고 오래 걸리는 수술은 10시간도 하고 그럽니다. 27세 여자인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병원에 가는데 약 보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6개월 지나고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이대로 언제까지 계속 약 먹고 지켜봐야 하나요? 일단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건지, 27세 여자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그리고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 아픈 게 다리가 아픈 건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제가 저번 시간에 척추 수술의 역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해서 좋아지지 않으면은 6개월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으면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데 정확한 진단이 먼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횡문근 이하 하반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횡문근이라는 그 근육이 어디를 말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횡문근이 경추 후근 강형술을 실시했는데 그다지 회복이 안 됩니다. 한번 마비된 것. 이건 제가 해석을 하자면은 척수 마비로 응급 경추 후근 성형술을 했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예, 척수는요, 예, 그런 말이, 그런 근육은 없어요. 예, 이것은 이제 질이 뭐냐라는 말이기 때문에 횡문근 이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해석을 하자면은 하여튼 뭐 하반신 쪽 마비가 와서 응급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회복이 안 됩니다. 이 말은, 척수는 한번 변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수 마비로 수술을 하는 목적은 악화를 막는 수술이지 그 마비가 된 것을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한번 마비가 된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어느 정도 이상 지나서도 고정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경 차단 주사 맞고 발목이 차갑고 찌릿한데 심하게 왜 그럴까요? 신경 차단 주사라는 것은 아까 말한 신경근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그 신경근을 바늘로 찌르면 찌릿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한번 찔려서 아픈 거라면은
시간이 가서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마지막 분, 허리 디스크 수술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한쪽 손 새끼가 저린데요. 허리 디스크하고 손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또 한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